갑자기 백신 센터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화이자 2차 접종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확실히 2차라서 그런지 주사가 들어갈 때도 조금 더 따끔했고, 그리고 팔의 근육통도 조금 더 심한 그런 느낌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게 백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지금 졸려요.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낮잠을 자는 스타일이 아닌데 한숨 낮잠을 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좀 조심히 잘 보내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의 점심은 피쉬랑 아보카도, 그리고 샐러드에 참깨 드레싱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결국 낮잠은 못 잤는데, 팔이 진짜 뻐근해요, 계속. 여러분, 제가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팔 아팠던 게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맞았을 때보다 지금 거의 안 아픈 상태가 되어서 완전 에너지 충전이 되어서 지금 힘차게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하는 영상은 거의 잘안 찍는데 오늘은 한번 락다운의 기념으로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리를 진짜 좋아하고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요리사거든요. 저는 진짜 막 레시피를 잘안 보고 다제 마음대로 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한 요리들이. 진짜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했던 친구들도 다제 요리가 진짜 제일 맛있다고 그런 정도로 약간 자부심이 살짝, 아주 살짝 있는데, 제가 오늘 할 요리는 요리라고 부를 수도 없이 정말 간단한 두부 참치 조림입니다. 일단 저는 그냥 올리브 오일에 들어간 참치도 좋긴 한데 요 고추 참치를 오늘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을 위하여. 그리고 아시죠? 이 캔에 들어있는 캔 참치, 캔 옥수수 이런 캔에 들어있는 것들은 반드시 다른 용기에다가 옮겨가지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지만 이 농축되어 있던 안 좋은 그 케미컬 성분들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참치를 이렇게 까서 다른 용기에, 또 기름이 있으니까 유리에다가 하는 게 좋겠죠? 나중에 설거지하기 쉽게 옮겨두고, 압축하면서 생겼던 케미컬 성분이 날아가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야채용 분말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 제가 사용할 두부는 요 올게닉 토프입니다. 이 잘랐던 두부도 반드시 씻어 주셔야 되는 거 알죠? 물에. 한번 물에다가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부 조림을 하실 때는 부침용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이 부스러지지 않고. 그래서 칼은 저 두부 자를 때는 그냥 빵칼을 사용합니다. 빵칼로 이분하게.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양파. 여러분, 저는 지금 열심히 계속 편집 중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확 열이 나고 있어요. 열이 올라서 지금 거의 뭐 12시간 정도 지났는데 백신을 맞은 지는 이렇게 1차 때 없었던 증상이 나타나서 조금 당황스럽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나는 건 아니고 조금만 나서 히터 끄고 약간 반팔 입고 그러고 열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아팠지 어제? 나는 괜찮은데 누리가 오한이 왔다고 하니까 나도 은근히 춥더라고. 일심동체라 그랬지 부부가. 그러면 이제 나 입덧 같은 거 하면은 임신해서 그러면 오빠도 하겠다. 원래 부부 굶술이 좋으면은 입덧 아내가 할 때 남편도 같이 한대. 엄마 입덧 당신인데? 굶술 나쁘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입덧 하지 않게 굶술 파괴시켜버리겠어. 야, 어제 진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오한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까지도 약간 두통이 있는데 이거 화이자 2차가 확실히 사람들 말한 것처럼 1차 때보다는 좀 더 뭔가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약간 두통이 있어서 오늘도 좀 푹 쉬어보려고요. 어차피 락다운 중이기도 하고. 그래도 다 맞아서 너무 다행이다. 임신하고 맞았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아픈데 약도 못 먹을 텐데. 37.19 약간의 미열이 있네요. 너 괜찮아? 왜 이렇게 아파하지? 이상하다. 난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고 참 안 됐어. 따뜻하다. 내 손 차가워서 그런가? 내가 몸이 뜨겁지? 저는 진짜 오늘 너무 아파서 계속 잠만 잤는데 2차가 쉽지가 않네요. 파이더 2차가. 근데 검사는 괜찮대요. 저만 이렇게 아프네요. 근데 저도 엄청 막 미친 듯이 아프다기보다 되게 거슬리게 두통이 있고 미열이 계속 있어서 내일은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빠가 떡볶이를 해줬어요. 김말이랑. 고마워 오빠. 빨리 먹고 빨리 좋아져라. 네 고맙습니다. 진짜 석권동 떡볶이가 짱이야 여보. 사람은 역시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야 돼 가끔씩.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아이스크림 이거 먹으면 왠지 어른 된 것 같았거든. 커피 맛이라. 이거 먹으면 열 낫겠지? 코로나 백신 맞고 3일차 드디어 제 몸이 좀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고 팔의 통증도 확실하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네. 아점으로는 어제 먹다 남은 떡볶이를 먹고 키위를 간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진짜 개운해요. 팔도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랑 그저께는 정말 낮잠을 원래 안 자는데 낮잠도 계속 자고 미열도 계속 있고 두통도 살짝 있었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다 사라져서. 오빠가 구워준 고기에 삼겹살에 제가 한 해물 된장찌개에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